전 시간에 저희가 만들 결과물을 미리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 요구사항들을 구현하기 위해서 먼저는 순수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구현을 할 거예요. 구현을 할때 MVC 패턴이라는 것을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MVC 패턴에 대해서 간단히 확인해 보죠. MVC는 모델 뷰 컨트롤러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모델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와서 이 데이터를 또 다른 객체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해요. 반대로 외부 객체로부터 어떤 입력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그 데이터를 DB에 넣어주는 역할도 하죠. 웹 프론트에서 모델의 역할은 데이터베이스에 직접 접근하지 않고요. API 형태로 접근합니다. 그래서 API를 통해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그 데이터를 다른 객체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외부 객체로부터 데이터를 입력받으면 그 데이터를 백엔드 API를 통해서 호출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렇게 데이터를 관리하는 것이 모델의 역할이고요. 뷰 같은 경우에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화면을 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모델의 데이터를 화면에 그리는 역할을 하죠. 보통은 HTML과 CSS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입력한 값, 입력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역할도 합니다. 사용자가 화면을 통해서 입력을 하게 되면 뷰는 이 입력 이벤트를 받아가지고 입력된 값을 다른 객체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죠. 이렇게 뷰는 화면을 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 모델과 뷰는 직접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모델과 뷰를 연결시켜 주는 녀석이 바로 컨트롤러예요. 컨트롤러는 모델로부터 데이터를 가져오고, 그리고 그 가져온 데이터를 가지고 뷰에게 전달해 줍니다. 반대로 뷰로부터 사용자 입력 데이터를 넣고요. 그리고 그 데이터를 모델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컨트롤러는 모델과 뷰를 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히 MVC 패턴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이 다음 시간부터는 실제 프로젝트 스캐폴딩부터 작성하면서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